귀여운 우당벌레 만들기. 해품을 재활용해 곤충을 만들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도구 사용에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준비물. 달걀판, 칼, 가위, 접착제, 눈알 스티커와 얼굴이 되어줄 폼폼, 더듬이를 만들 모루와 물감을 준비해주세요. 먼저 무당벌레의 몸통을 만들 달걀판을 한 칸만 잘라줄게요. 가위로 깔끔하게 마무리. 싹둑싹둑 깔끔하게 마무리. 빨간 물감으로 몸통을 색칠해줄게요. 와, 빨간데? 몸통이 마를 동안 머리를 만들어 봐야겠어요. 이렇게 동그란 폼폼에 검은색 모루로 만들어 볼게요. 더듬이를 잘라서 끝을 구부려 만들어줬어요. 이제 접착제로 얼굴에다가 더듬이를 붙여볼게요. 접착제를 더듬이에 바르고 얼굴에다가 붙이면 되는데, 또 접착제를 발라서 얼굴에 꽂아주세요. 됐다. 짠! 눈알 스티커를 하나, 둘 붙여서 얼굴 마무리. 귀엽다. 검은색 동그란 무늬, 무당벌레의 포인트죠? 하나씩 천천히 그려볼게요. 많이 많이! 짠! 이제 얼굴만 붙이면 끝이에요. 접착제를 발라서 몸통에다가 꾹! 눌러 붙여주면 무당벌레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 귀여워. 달걀판으로 무당벌레 만들기. 쉬우니까 여러분도 해봐요.